내가 없는 복도 들어오고요. 또 선생님들이 운맞이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.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하는 셀프야, 셀프. 그러니까 합의도 돼. 부부간의 합의도 돼.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복을 엄청나게 끌어당기는 방법이에요. 그럼 내 재수 만땅이다. 어? 집안에 우환도 없다. 건강하다. 얼마나 좋아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이번에 이제 그 운 들어오신 분들, 복 받은 사람들. 그렇죠. 이게 내 복을 끌어당기는 방법이에요. 내 밥그릇이 있다 그랬잖아요. 내가 내 복을 끌어당겨야 되는 거잖아요. 이 그릇이 보이십니까? 이게 방자 유기 세트예요. 이게 녹그릇이에요, 녹그릇.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국그릇이 있고 밥그릇이 있잖아요. 수저 젓가락이 다 있잖아요. 운 받고 내가 내 복을 끌어당기고 싶으면 이거를 밥그릇에다가 이렇게 이거 뚜껑을 여기다 놓으세요. 놓고 이걸 이렇게 올려놓으세요. 올려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쌀을 지금 먹는 쌀 있잖아요. 수북이 보세요. 수북이 여기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? 그러면은 젓가락은 놔두고 숟가락만 요렇게 세우세요. 세워져요. 이렇게. 그러면 세워지고 그다음에 조항 있잖아요. 조항. 주방에 가서 이거를 놓고 집 주소를 대고 그다음에 나 이름을 대고 나이를 대고 생일을 대고 이렇게 조항 할머니 이 그릇에다가 저 재수를 다 담아 주세요. 하는 거예요. 조항에다 한 30분 동안 놔두세요. 놔뒀다가 그 쌀로 밥을 해 먹는 거야. 그 쌀로 밥을 해 먹으면 내가 없는 복도 들어오고요. 또 내가 운을 들어왔는데 또 선생님들이 운맞이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.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하는 셀프야, 셀프. 셀프로 내가 운 받는 거야, 한마디로. 방자비방법이네요. 그치, 방자비방법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쌀을 수북히 올려놓은 다음에 이걸 좀 딱 세워져요, 이렇게. 수저가 세워지면 조항해 놓고 비는 거예요. 언제 빌어야 돼요? 그러니까 이제 뭐 초하루 지나서 초 3일날. 그러니까 초하루가 음력 1일? 그치, 1일. 그 다음에 3일 있잖아. 1, 2, 3. 네. 3일날. 음력 3일날? 3일 아니면 7일날. 3일 또는 7일? 3일 아니면 7일날 놓고서 비는 거야. 빌 때 어떻게 빌어야 돼요? 집 주소 대고 그 다음에 이름 대고 나이 되고 생일 돼서 이 밥그릇에다가 젖을 듬뿍 담아주시고 첫째는 집안에 우환이 없어야 되잖아. 그치? 집안에 우환 없게 도와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그저 이 그릇, 밥그릇에다가 젖을 듬뿍 담아주세요 라고 하세요. 그러면 이 세트가 한 8만원 정도 할 거예요. 세상은 공짜는 없잖아. 내가 젖을 받으려면 8만원은 써야지. 그래도 그래서 이 밥그릇에다가 재수 듬뿍 담자 30분 더 놔두세요. 놔뒀다가 그 옆에 물 한 잔 떠놓고 물 한 잔 꼭 떠놓고 그 다음에 빌어. 빈 다음에 그 쌀로 밥을 해 먹는 거야. 그 쌀로 밥을 해 먹어. 가족끼리 같이 먹어도 돼. 가족끼리 다 먹을 양은 안 되겠네요. 안 되겠지. 섞어야 되겠지. 섞어서 그 쌀로 밥을 먹어. 특히 대주님들 이제 신랑분들 이런 밥그릇 오늘 받아주세요. 그래서 이 밥그릇 국그릇에다가 항상 아침, 저녁은 이 밥그릇에 밥을 주세요. 내가 받은 받은 그릇이잖아. 그래서 이 그릇에다 항상 대주님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또 여자가 가정인 집안 있잖아요. 그런 집안들 이런 그릇에다가 복을 담아서 드세요. 딴 그릇에 아무 그릇이나 밥을 드시지 마세요. 내 밥그릇, 내 국그릇, 내 수저 젓가락에다가 이걸에다 꼭 식사를 하시란 말이야. 저녁, 아침 저녁은 점심은 나가서 먹을 수가 있잖아. 집에서 있을 때 밥을 먹을 적에는 항상 이 그릇에다가 담아서 식사를 하시는 거야. 그러면은 내가 없는 복도 끌어오는 거야. 가족들 걸 다 살 필요는 없죠. 그럼 애들 건 살 필요 없어. 애들 건 살 필요 없고 그 집안의 대주, 기주 이 목으로 사놓으면 좋아. 그 합의도 돼. 부부간의 합의도 돼. 아셨어요?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복을 엄청나게 끌어당기는 방법이에요. 내가 진짜 내가 있는 거 지금 내 덕분에 지금 다 풀고 있어 지금. 아주. 응?
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은 없는 복도 끌어온다. 어? 그럼 내 재수 만땅이다. 어? 집안에 우환도 없다. 건강하다. 얼마나 좋아. 내가 8만원, 10만원 투자해서 내 인생에서 대박날 수 있잖아. 그치? 밖에 나가 식사 한번 해도 10만원이야. 어? 그러면 이거 하나 사서 밥그릇이잖아.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. 해서 식사를 하시면 내가 고기 끌어당긴다. 아셨죠? 그럼 최고. 왕. 되는 거예요. 아셨죠? 감사합니다.